과천 정부청사 유휴지의 활용을 놓고 정부와 과천시가 대립 중입니다. 정부는 유휴지에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이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4천 호의 주택을 다른 곳에 짓고 청사 유휴지에는 공원과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계획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시장이 제시한 대안의 뼈대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건설을 못하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아파트 4천 세대를 다른 곳에 짓게 하는 대신 청사 유휴지에는 공원이나 의료 바이오 헬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시장은 일단 정부의 주택 4천 세대 건설을 위해 과천지구 등 두 곳을 대체 부지로 제시했습니다. 두 곳에 각각 2천 세대씩 짓게 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도 지키겠다는 계산입니다. 과천시에서 검토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 부지와 유휴 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 4천 호를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는 병원을 포함한 의료 바이오 복합단지와 공원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4번지와 5번지에는 고려대 병원을 포함한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6번지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대안이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서로 달라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어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가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건설에 대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는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를 둘러싼 정부와 과천시의 갈등이 풀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